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0년 10월에 출고된 2011년식 기아 K5 2.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5,655km, 판매금액 540만원. 연식 대비해서 주행을 진짜 적게 탄 차량이죠. 엄청 깨끗해 보일 것 같은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0년 10월 18일 출고 2011년식 주행거리 95,655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KB 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면 한 달에 2,000km 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 순우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은 기스... 여기 살짝 있네요. 거의 기스가 없고 너무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버튼 시동 스마트키, 주행거리 95,661km,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네요. 시트 다 앞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후석 열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이제 기본적인 옵션은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고 전혀 없고 와, 차 상태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0년 10월에 출고된 2011년식 기아 K5 2.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5,655km, 판매금액 54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사고도 전혀 없었고 기본적인 옵션은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진짜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